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기존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좀 이어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개장 이후의 낙폭을 확대하면서 0.63%의 하락세로 3,264선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고점 다시 높였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0.62%대 낙폭으로 1,047선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2원 이상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개별 테마주 위주의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대급 폭염 전망에 오늘 여름 수혜주들 급등하고 있고요. 디지털 화폐나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2차전지 소재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강했던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오늘 하루 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조금 장 초반보다는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구간에서 뭐 당장 뭐 시장이 부러지거나 이런 구간은 아닌데 여러분들 네. 지금 심리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당장 이제 진행할 예정은 아니다. 라는 얘기는 있지만 사실 그 말에 언중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좀 느끼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박과 테이퍼링 그 사이 어딘가에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제 그 코로나가 퍼지는 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가 축소될 거라는 부담감이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 최근에 장이 빠질 때는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주가가 빠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여기서 그 압박이 높아지니까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왜냐면 통화 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도 똑같은 실적을 낸다고 했을 때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만원 가치하고 뭐 10년 후의 만원 가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만큼 소위 말해서 주식 가격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주가 전체적으로 시총으로는 상승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완만한 이제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주가의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 실제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전보다 지금 경기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까지 발생했던 인플레이션들이 현재 수급으로 변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거는 경기도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당장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 했던 것들을 흡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양쪽 손에 떡을 잡고 가고 싶은 것 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당장 주가가 빠지거나 미국 시장이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 후반까지 조금 장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둘째 주 목요일이지만 이제 미국 시장은 셋째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장 후반에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들을 보고 대응했으면 좋겠고 일단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물가들이 좀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오늘 어제 이제 그 식품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그 오뚜기에서 이번에 이제 라면값을 올린다고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 라면값을 안 올린지는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그 돈앵커님이랑 그런 얘기 했었는데 떡볶이값도 지금 뭐 3,000원 하던 게 뭐 2만원씩 팔기도 하고 이런 이제 사실 고급화 전략 때문에 갑자기 뭐 그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실제로 어쨌든 간에 원가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압박도 있고 식음료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국내 이제 인플레이션도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것도 맞아요. 돈이 풀렸고 갈 데 없는 돈들이 어쨌든 간 모든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것들 수급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측면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지만은 사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우리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현재 0.5% 금리인데 안전자산인 달러보다 우리나라 달러의 이율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돈을 걷어들인다면 그게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측면. 지금 당장 장이 막 급하게 하락하거나 뭐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지금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 테이퍼링이 완화될 거라는 좋은 측면, 그리고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는 악재 측면, 양쪽에 어느 정도 규정이 좀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빠지고 어떻게 보면 하루 올라오고 아직은 비등비등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결국은 시장은 크게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개별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해보셔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리뷰를 드렸던 종목 중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정치 테마주들이 슈팅이 나오기 전에 소위 말해서 그 차트에 녹아있는 소문을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잡아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뉴스를 띄워놓고 올렸는데 그런 개별주들 사실 테마가 횡행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아주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얘기는 중요한 거는 아직도 시장이 조금 견조한 상황에서 갈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갈 종목들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도 저희가 리뷰 드리는 것처럼 50% 100% 갈 종목들은 시장에 숨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마시고 길목에서 잘 노리셔가지고 좀 대기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 아직 시장에 대한 겁내시는 것보다는 시장을 잠깐 잊어버리시고 개별주를 잘 리스크가 적고 그리고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선별해 보시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장 후반까지는 조금 매매 속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테이퍼링이 빨리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일시적이라면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테이퍼링 우려가 줄어들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전망 속에서 시장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개별주 위주의 장세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개별주 위주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미국에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은 좀 신중한 매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2차전지 부품주입니다. 최근에 관련 섹터가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종목도 많이 올랐는데 일단 오늘은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시면 112% 수익입니다. 네.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오늘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 50%, 100% 갈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으시는 눈도 부족하고 찾아서 버티는 것도 부족하거든요. 제가 이거 힌트 드릴 때 기억나는 게 신성 델타 테크라서 네. 막 뭐 델타 포스 막 이제 특수부대 이야기하면서 막 힌트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차차한 보고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네. 2차원지 관련 중에서 이제 이 회사가 LG 화학에 납품을 하는데 LG 화학에서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뉴스 나오기 전에 소문은 차트에 녹아져 있었어요. 한번 급등 주고 보시면 한번 급등 주고 눌림목 구간에서 121선 인근에서 지지를 주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게 크게 키워서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원터치가 아니라 쌍바닥을 살짝 만들어주면서 들어 올리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수 추천을 드렸죠. 저희가 매수 추천 드렸던 날짜가 3월 25일이니까 정확하게 하는 이 정도 3월 말 정도 구간입니다. 3월 말 정도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 눌림목 이후에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따라가시는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한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서 확실한 종목을 잡아놓으시면은 기대 수익이 높거든요. 그리고 내가 수익을 확보해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조금만 흔들려, 지금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은 조금만 흔들려도 던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수 있겠고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선이 깨질 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세요. 왜냐하면 100%가 넘는 수익인데 좋은 자리에서 종목을 선택하셨다면은 수익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나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 약간 21선과 지금 여기 보시는 녹색선이 21선인데 21선과 주가 간에 좀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격이 줄어들고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전에 이제 한 7월 초가 그런 자리였죠. 눌리고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떨어졌는데 이런 눌림목 자리를 확인하고 진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종목을 굳이 들어가시는 것보다 지금 오늘도 말씀드릴 종목들이 많고 퀴즈를 맞춰주시면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골라드리거든요. 그런 종목들 사실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3월 달에 사가지고 한 3개월 만에 100% 수익을 냈는데 100% 수익이 난 종목이 지금 들어가긴 좀 아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일선 깨질 때까지 가져가 보시되 새로 들어오실 분들은 오늘 또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 퀴즈를 풀어주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받아가셔가지고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 아직 괜찮습니다. 개별주들 50% 100% 갈 종목들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실 수만 있으시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 점검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주 금요일마다 온라인 세미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설명을 들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장이 좀 어렵습니다. 장이 좀 어렵고 오늘 저희 노란톡에 좀 와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 막 수익 인증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아직도 사실 손실을 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식시장 사실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 좀 눌림목 하루 빠지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지금 추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실 견조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손실이 크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 공부를 좀 못하신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저희가 정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는 소위 말하는 세력들은 뭐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하는가, 공매도들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정말 이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진실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식은 누가 끌어올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그런 이야기들은 정규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 하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시간,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도 중요하고 저희 종목 상담도 해드리지만 종목 상담에 더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점검들도 해드리거든요. 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많으세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계좌가 부서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시간을 흐르는 동안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돈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좀 올라가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그냥 내팽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점검들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또 많이 오셔가지고 재밌는 시간, 또 유익한 시간, 세력들은 누구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노란톡에 와 계시면은 저희가 오늘 오후 4시에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유튜브 찾아 들어오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냥 여기 이제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링크를 올려드리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오늘도 금요일 오후 4시 예정되어 있는데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설명과 도움들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골수에픽 종목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또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오늘도 PK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골수에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 골수에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7가지 종목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3번 종목입니다. 영어로 시작하는 종목이에요. 영어, 대문자, P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힌트 들어볼까요? 오늘 뭐 쉽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 아실 만한 종목이고 일단은 코스피 30만 원대 종목입니다. 꽉 차는 종목이죠. 네.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대형 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겁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묘한인데 예를 들어 정치 테마에서도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잘 사세요. 근데 뭐 30만 원짜리 이런 종목들을 사거나 혹은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정말 시총 큰 종목들을 사실 때 오히려 이게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묘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쇼핑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결국은 얘를 사거나 30만 원짜리 사거나 뭐 3,000원짜리를 사거나 결국은 100만 원치 사고 100만 원치 살 건데 이거는 뭔가 30만 원을 지르는 것 같으니까 무섭고 얘는 3천 원을 지르는 것 같으니까 뭔가 가벼워. 좀 심리적으로 네. 가벼운 거예요. 결국은 100만 원 쓸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중이라는 게 비중을 결국은 이제 10% 똑같이 산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30만 원짜리나 3천 원짜리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얘가 1% 오르든 제가 1% 오르든 수익률 1%예요. 근데 내 심리가 만약에 그 정도로 30만 원짜리를 손대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주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여기에 총 얼마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고민해보시면 좋겠고 회사 같은 경우는 철강제를 생산하는 회사면 특히 국내 최대 크기를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소, 세계 최대 크기죠.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정도까지만 들으셔도 여러분들 이제 오늘 종목 뭔지 아십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제일 첫 글자가 대문자 P이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면 되면 이미 다 알고 있고 오늘은 과연 어떤 오답을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럼요. 벌써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네. 피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취향저격. 그럼요. 피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전통적인 이제 한식 중이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근데 피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식으로. 아 특식. 정말 입맛 없을 때. 요즘 같은 때는 가끔 먹기도 합니다. 아 요새 여름이라 입맛이 좀 없죠. 그렇죠. 이제 입맛 없어도 근데 신기한 건 입맛이 없는데 뭔가 한 입 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또 돌아요. 아 뭐가요? 돌아요. 입맛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 그래서 쉽게 죽지 않는 아이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먹기 싫고 막 그러다가도 뭐 입에 들어가면 또 다시 또 돌아오더라고 이게 본능이 산종 본능이 아닌가 그 생각이 돼서
피자 같은 거도 요즘 같은 이제 여름에 이제 이마 없을 때는 네. 밥을 안 먹고 가끔 먹기도 하는데 네. 재밌는 오답들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네, 특히 네.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 테마로 강한 시세를 분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형 종목인데 윗꼬리에 지금 물리셔가지고 지금 40층에서 그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의외로 그 우량주들에서도 물려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실제로 테마로 한번 엮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문자들 제가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정도는 사볼 수 있다라고 프로젝트 뽑았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옛날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군사 정권 이제 유신 시대죠. 네. 저희 이제 유신 시대 때부터 사실은 이제 미국 건너가고 일본 건너가서 철강 기술을 배우고 이런 이제 그 시나 스토리를 들으면은 이제 뭐 말로 못하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 산업이고 자동차를 만들던 뭘 만들던 반드시 필요한 철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경기가 또 좋아지면은 최근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주춤한 부분은 있지만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원자재 가격이 다시 또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P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P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모든 글자가 영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문자입니다. 철강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청자님도 영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와. 네. 피자로 시작해서 피맥, 피소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되고요. 명품, 프라다, 그다음에 파티 있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제 이름이 또 복숭아 도자이기 때문에 피치 저를 닮았다. 저는 이거를 또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저는 글쎄요. 일단은 뭐 피맥도 괜찮고요. 그쵸? 피소 괜찮습니다. 아직 매니폼 보는 거 아니시죠? 피소 괜찮고 오늘 어차피 여러분들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그쵸.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오는데 네. 그 카메라 감독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점심 내 점심 뭐 먹을지도 모르는데 네. 감독님 점심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메뉴 혹은 저녁 메뉴들도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뭐 피자도 나오고 피소도 나오고 있고 네. 뭐 프라다도 있죠. 프라닭도 있죠. 요즘은. 그렇죠. 닭도 있는데 그런 이제 재밌는 이제 메뉴들 또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점심 메뉴들 사실 주식 고르는 것보다 점심 메뉴 고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이제 또 그런 고민들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또 저희가 마지막에 문자 읽어드릴 때 오늘 점심 메뉴 저녁 메뉴 고민 없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답 얘기만 하다 보니까 또 까먹으신 분이 있으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퀴즈는 철강주입니다, 여러분. 피로 시작하는 코스피 대형주.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오답이라던가 오늘도 금요일인 만큼 점심이나 저녁 메뉴 추천까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첫 번째 문자는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대주전자재료 매수가 49,200원에 비중 10%입니다. 수익 중인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6만원, 오늘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드리는 이제 여러분들 매도하는 가장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주식 시장에 이제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고가 종목은 최대한 길게 들어가고 신저가 종목은 최대한 빠르게 잘라야 된다. 이게 사실 원칙이거든요. 지금 어쨌든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모멘텀 받으면서 신고가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굳이 이제 그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래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21선 깰 때까지 끌고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내 심리거든요. 내 심리가 이제 그 밀리면은 종목에 밀리면은 오히려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것들도 오래 못 끌고 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오래 끌고 가도 힘들고 신고가도 되고 또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항상 주식을 살 때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보유 기간 세 가지 정도는 정하시고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어쨌든간 내 목표가까지 왔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부는 차익 실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 차익 실현을 하셔야지 남은 비중을 오래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심리가 좀 편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단 오래 끌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이면 오래 끌고 가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신고가 영역인 만큼 오래 끌고 가시되 내가 조금 이제 목표까지 도달했다고 하신다면은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도 큰 무리가 없다.
결과적으로 차이 실현을 하고 남은 것들을 길게 끌고 가시다가 다시 또 21선이라도 눌림목을 주면은 그 판만큼 또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한번 쭉 가져가 보시죠. 2차전지 모멘텀 같은 경우는 섹터 같은 경우는 한 번 또 탄력이 붙으면은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 고민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구간 절반 차익 실현해 주시면 조금 더 마음 가볍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리면서 나머지 비중은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보유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1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웅진 매수가 2,981원에 비중 10%입니다. 고점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웅진도 굉장히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쪽 테마주들이 최근에는 많이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오늘 2,36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6월달 초에 찍고 나서 좀 많이 급락을 했어요. 전문가님, 이분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치 테마주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저희도 어제 이제 리뷰를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정치 테마주는 정말 좋은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는 안 하는 게 맞다라든지 일부 정치 테마주뿐만 아닙니다. 테마주들이 강한 그러니까 주도 섹터만 하고 우량주들만 하고 테마주들은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뭐가 됐던 간 우리 목표는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기 위해서는 테마주가 됐던 실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큰 섹터로 움직였던 제약바이오 섹터만 해도 결과가 나온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분출해서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그런 테마주들을 매매해 보시는 건 좋지만 그런 테마주들일수록 정말 좋은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단기 매매하실 때, 특히 단타 치실 때나 짧은 매매를 하실수록 매수 타점은 정말 좋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 테마주는 어쨌든 간 차트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니까 매수하신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이 윗구간이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도 바로 좀 던지기가 좀 아까운 게 어쨌든 간 120선 인근의 지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이 만약에 지지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올라오면 소위 말하는 단기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전에 한번 지지를 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라인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또 급락을 했던 구간도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좀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목표가는 이제 매수가 인근으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이제 이 라인이 깨지면 안 되겠죠. 지금 2,360원이니까 한 2,200원까지만 보시고 2,200원이 깨지면 그냥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이 어떻게 보면은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고 사실은 그냥 우리가 너무 장에 눈을 그러니까 내 심리가 장만 보고 있다가 오늘 빠지면은 역시 장이 무너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또 장이 올라가면 장이 이제 아직도 상승인가 이렇게 심리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장을 보시기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내 눈에서 보라고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딸려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좀 주의 깊게 하셨으면 좋겠다. 단 웅진 같은 경우 2,200원 손절가 깨지지 않으면 단기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부분으로 좀 정해주셨고 손절가 2,2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16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유한양행 매수가 67,500원에 비중 10%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멘토님의 조언 꼭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67,500원이면 아무래도 한 4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가 살짝 지지부진하게 오늘 61,8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파이프라인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주가는 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문가님, 이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요즘 제약바이오가 그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쪽 아니면 잘 이제 안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올해 사실 초만 해도 레이저티닙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슈들도 사실 있었던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움직였던 측면들도 있고 한데 사실 많이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67,000원대시면은 아마 올해 4월 정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 또 이제 한 번 정도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었던 구간에서 들어가신 건 맞고 현재 구간에 사실 장기 2편대까지 다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끌고 가기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횡보
결과적으로 잘 끝나면 횡보 구간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만 이게 이제 횡보 구간이 이어지려면 적어도 장기 2평대 정도는 자리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 가격대에서 수급이 들어와야지 반등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자리도 일단은 깨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종목을 롱텀으로 가져가시기 좀 부담스럽다고 좀 생각이 돼요. 손실이 여러분들 좀 매매하실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손실이 나면은 매수가까지 와야지 파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 만약에 슈팅이 나오더라도 매수가 도달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주식이라는 건 사실은 돈이 어느 것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기회 비용을 버린다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 끌고 가기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손절가 어쨌든 간 6만 원까지만 잡아보시고 6만 원이 깨지면 사실 추세가 6만 원까지 깨지면 사실 5만 4천 원까지 금방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6만 원 잡으시고 기간도 제 생각에는 정하셔야 돼요. 이 종목 왜냐하면은 여기서 횡보 구간이 길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누워 버리면은 어디까지 누울지 모르거든요. 특히 이제 유학량이처럼 덩치가 큰 종목들은 누워버리 연달이로 누워버리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보유 기간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기간과 손절가 6만 원을 잡고 장기 반등 정도만 기대해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길게 보유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6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좀 무너질 경우에는 잘 대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는 42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톱텐 매수가 13,150원, 비중 20%입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전망과 목표가, 매도가 모두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현재가 12,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마스크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이후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매수는 아무래도 최근에 좀 하신 것 같은데 톱텍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톱텍은 여러 사실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이죠. 이제 네. 뭐 정지당했던 적도 있고 재작년에는 그랬던 이제 재작년이 아니고 3년 전이네요. 네. 그랬던 이제 때도 있었고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 관련주도 움직였지만 사실 이제 나노 관련 사업이라든지 태양광 관련 산업, 특히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접근하셨다가 3년 전에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사실 실장의 신뢰를 좀 많이 잃은 종목인 건 맞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한번 시세를 주고 말씀드렸던 그 테마로 시세를 한번 주고 지금은 횡보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이 이제 누워버리면은 13,150원이면 현재 구간에서 사실 그 차이 나는 가격은 아니세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완전히 누워버렸어요. 완전히 누워버려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누울지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이런 종목들이 제대로 테마를 받거나 이제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은 굳이 이 종목을 가져가시기보다는 다른 데서 좀 돈을 돌려가지고 좀 이제 재미있게 좀 놓으시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지 당했거나 이런 이제 조금 과거가 있는 종목들을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돈을 돌리셨다가 나중에 조금 차라리 이 종목이 한 14,000원대 가 오면은 조금 더 슈팅이 나왔을 때 들어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라리 14,000원까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가 좀 유효한 종목이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차라리 종목 교체가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구면이죠. 이제 오늘 원장님이신데. 이거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종목을 보니까 이 힌트가 오늘 나왔어야 하는 힌트더라고요. 이게 이름을 보니까. 이분 이 디스코인데 디스코 그 노래 가사가 있죠. 굉장히 오늘 종목의 이름과 유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온 힌트입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거는 오늘 지금 금요일이라고 너무 성의가 없었다. 왜냐하면은 같은 분이 나오더라도 네. 만약에 저였다면은 네. 만약에 이 힌트를 드리려고 했으면 차라리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 정용돈을 데려왔을 건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한 저작권 네. 문제 때문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좀 유사한 사진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 소청나들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어차피 아시는 종목입니다. 네네. 여러분들 뭐 이 종목을 모를 수는 없죠. 모를 그쵸. 수는 없고 옛날에 이제 포항 제철이었던 그 종목입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철강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 종목, 보면 이름을 뒤에 걸 보면은, 뭐, 이제 유사한 이름도 있죠. 이제, 제약바이오 지금 오스코텍 이런 이제 종목도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사한 이름들도 보내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너무 쉬운데, 네. 뭔가 저희가 정답만 딱 보내면은, 천착순이 아니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전담만 딱 보내면 여러분들이 한테 종목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선정을 해야 되니까 변별력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여러분들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이제 주관식 문제를 풀면은 교수님이 회차만 귀찮으면은 선풍기에다 날려가지고 네. 멀리 그러니까 가까이 떨어진 종목들은 뭐가 잉크가 많이 묻어서 무거우니까 점수를 많이 주고 이제 멀리 날아간 거는 이제 뭐 점수 안 주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뭔가 꽉 채워져 있으면은. 이제 그래도 성의가 있다 하면서 종목을 또 드리고 사실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문가들 갈아 넣어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절대 이제 쉽게 나온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장전해 드리는 거니까 오늘 재밌는 사연들 특히 이제 오늘 이따 라이브 방송 때 저희가 오늘 재밌는 사연들을 보내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때 저희 소개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요즘 이제 거의 저희 라방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진행할 때는 어제 이제 하는 이제 뭐 심야 괴담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얘기로 시작하는데 네. 제가 귀신 본 얘기도 한번 해드린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 라방에서 소개시켜드릴 만한 재밌는 사연들도 보내주시면 좋겠다. 재밌는 오답과 재밌는 사연 이런 것들을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오늘 저녁 때 뭐 먹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그 모르는 문제더라도 그냥 빈 공간을 내는 거랑 죄송합니다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 그쵸, 가지 이야기들. 이제 네. 옛날에도 교수님이 이제 채점할 때도 그러니까요. 그 시점지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F는 안 주고 D 어차피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D를 주고 뭐 이런 네.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그런 만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문자 너무너무 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4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네온테크 매수가 3,584원에 비중 30%입니다. 주식 입문 6개월 차입니다. 제가 매수하고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3,45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 이제 깨질 뻔 하다가 살아 올라왔죠.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중요한 자리가 깨졌으면은 사실은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었는데 좀 지켜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MSC용 절단 장비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접근하신 건지 아니면은 왜냐면은 여러분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내 눈에 보이는 종목이 사실은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을 보기엔 쉽지 않거든요. 한전이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사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뉴스에서 보셨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올해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1분기 지금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좋진 않은데 차트 한번 보시면 어쨌든 간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번 하반기 반도체 쪽은 좀 보셔야 되는 측면도 있다. 지금 삼성전자도 안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슬슬 이제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린 장기 이평대 가격대 한 240일선 말씀드리는데 그 자리 한번 깼다가 다음날 양봉으로 바로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은 아직 누군가의 손에 관리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차트를 쭉 누려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점이 있는 자리가 돌파하고 나면은 지지라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할 종목은 아니다.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사실 3,584원이나 3,400 지금 55원이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매수 후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사자마자 주식을 하면 수익이 당연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서 수익이 났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 수익 인증을 많이 보시기도 하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사자마자 수익을 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들 연간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뭐 3%, 4%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손실을 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매매를 해가지고 반드시 수익 볼 거라는 확신이 깨졌을 때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병선을 깨고 반등을 해주고
쭉 늘어놓고 보면은 전에 뚫었던 자리가 지지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리가 밀려가지고 던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좀 여유 자금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자금이 크면 클수록 내 심리가 밀리거든요. 사실 얼마 떨어지진 않았는데 내 계좌에 분명 마이너스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 찍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시다면은 운영 자금을 좀 줄여보시라는 말씀도 아울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바이오스마트 매수가 6,300원에 비중 50%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목표가와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추세가 나온 종목들은 길게 좀 끌고 가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긴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뭐 상한가도 많았던 종목이기도 하고 일단 제 생각에는 사진 자리도 사실 6,300원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자리거든요. 첫단 보시면은 6,300원 정도 구간이면 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리뷰 드렸던 종목 신성전자테크 같이 아예 바닥권에서 찍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현재 구간에서 한번 올라오고 한 8,000원대 눌림목 하면 줄 거예요. 8,000원대 눌림목 주고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 그 다음 목표가는 일단 만 원대 있는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9,800원에서 올라오면은 제 생각에는 11,5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 자리가 11,500원 자리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전에 한번 올라갈 때 눌림목을 줬던 이 자리가 나중에는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일단 11,500원까지 잡으시고 익절가를 8,000원으로 잡으세요. 8,000원대가 만약에 지지가 되면은 내려왔다가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목표가 11,500원 익절가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스마트 목표가는 11,500원, 익절가는 8,000원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골수회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P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네. 포스코고요. 일단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 오늘 뭐 저희 항상 시초가 잡아오죠. 34만 3천 원이었고 목표가 40만 원, 손절가 32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려왔다가 120선 인근, 진짜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지지가 되고 또 어쨌든 간 코로나 이후를 생각한다면은 철강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40만 원 갔었을 때 더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눌림목 줬을 때 사실 타점만 잡고 들어간 게 맞거든요. 현재 구간 목표가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유 있게 보시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철강주 포스코였습니다. 오늘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26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오답과 정답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알아서 읽어볼게요. 포테이토와 프라닭과 포이즌 레트로 댄스를 들으면서 불금을 즐겨봅시다. 정답은 포스코입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괜찮네요. 거기다 피로 이제 해준 센스. 그 엄정화 님이 나오시니까 포이즌까지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난데요. 되게 이제 아이디어가 좋은 분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획 쪽에서 일을 하셔도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진로까지 정해주실 거예요? 그럼요. 오늘 새롭게 나타난 이런 뭔가 삼행시 장인 이런 느낌이 났습니다. 다음에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다음 문자는 아마 여기 포항에 좀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75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포스코 영광로가 있어 너무 덥다. 겨울에는 눈도 하늘에서 녹아가지고 안 온대요. 신기하다. 그쵸?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포항이 워낙에 이제 뭐 좀 네. 남쪽 나라겠죠. 선 용광로 때문에 그러다 남쪽 나라에서 그렇지 않을까. 눈이 잘 안 오는 게. 그렇죠. 그렇게 설마 하니 용광로가 그 정도면은 뭐 거의 뭐 글쎄요. 그래서 이거 하니까 이 보니까 저 초등학교 때 여기로 이제 현장학습을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볼게요. 3122번님, 오늘 메뉴 추천해 주셨어요. 한솥도시락, 비벼먹는 마요김밥과 국물떡볶이와 토네이도 소세지 튀김 세트 추천한다. 이거는 정말 그냥 개인적인 추천인 것 같은데 이거 뭐 드셔보셨나요? 한솥도시락을 사실 옛날에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동 이런 데 이제 살 때는 많이 먹었었는데, 네. 저희 집 주변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한솥도시락은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참 대학생 때
그 하나 제육볶음 도시락 한 사람 2,000원, 2,500원이거든요. 사가지고 소주 한 병 사면은 딱 밥 먹고 소주 한 잔 딱 하면 이제 먹고 자고 뭐 이런 거는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 한솥 도시락이 안 보여가지고 저희 집은 없더라고요. 아 방금 카메라 감독님이 굉장히 그 메뉴를 유익하게 보시던데 한번 드셔보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게요. 그러면 오늘은 감독님에게 이 메뉴 추천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그럼 여기까지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도 이영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정보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내보내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로 휴대폰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와 계시면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에서는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하방 압력을 받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도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10시 구간에서 큰 낙폭을 만들어냈던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지수 올려 세우면서 3260선의 저항선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은 또 많이 올려놓은 채 0.54%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268포인트 선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장 초반보다는 매도폭을 좀 줄여내면서 지수를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의 매도폭이 훨씬 큽니다. 지금 기관이 4천억 원대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그래프 쪽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닷새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10시 구간에서 큰 낙폭을 키워내다가 갑자기 또 다시 올려세우고 있는 모양인데요. 0.54% 내림세 기록하며 104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현재 기관이 코스닥에서 7거래일째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760억 원, 외국인도 함께 760억 원대 가까운 물량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처음 상장했던 종목이죠. 현재 SD바이오센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단키트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시총이 4조 원대인데 오늘 첫 상장 이후에 6조 원대 시총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 9%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62,2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인텔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AD 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34조 원 규모의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텔에서 했던 M&A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M&A가 될 텐데요. 지금 이와 같은데 이 AD 칩스가 국내 유일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목록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굉장히 구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도 21%대 급등세 보여주며 1,28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폭염과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금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이 원래는 보통 10%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난 열대야가 발생한 13일 이후에 예비 전력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으면서 이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혜받는 기업 일진전기 현재 26%대 급등세 보여주며 7,23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옴니시스템도 함께 1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상에 태경케미컬까지도 3%대 강세 흐름, SCD도 함께 14%대까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에서도 이제 거리 두기가 강화되겠다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르면 일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포장이 늘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대형포장 4%, 신대양재지 4%, 이렇게 골판지 관련주들도 다 함께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 조정받는 가운데에서도 카카오게임즈의 지지주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6%대 강세 보이면서 85,8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2위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